할머니 계시고? 근데 왜또 오케이. 맹물어요? 물으면 안 돼? 오케이.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가요? 가까이 있는 뭔가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뭔지? 그렇지.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오케이. 그랬더니 cow가 맞으니? 그렇지. Yes, it is a cow. Yes, it Yes, is. it is. 오케이. 또 이것은 돼지인가요? Is this a pig? 그렇지. Is this a pig? 또 pig가 맞나 봐. 예스 잇 이즈 예스 잇 이즈 어픽 Yes, it is. 오케이 책은 덮고 해야지 책 펼쳐놓고 나눠야겠다 선생님 얼마나 멍청한데 그다음 이것은 암탉인가요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그랬더니 이번엔 hen이 아닌가 봐 No, it isn't No, it isn't. No, it isn't a hen 그다음에 Is this는 묻는 말이다. 그치? It is a rooster. It is a rooster. It's a. 그치? It's a rooster. 그것은 수탉입니다. 그렇지. It is a rooster. 줄여서 it's a rooster. It's a rooster. 그러니까 자, 보겠습니다. It is a cow의 뜻은 그렇죠. 이것은 cow입니까?라고 묻는 거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this부터 볼까? this의 뜻은 이것,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. 이거, 이렇게. 오케이, 그 다음에, is 보겠습니다. is의 뜻은, is가 뭔데? 그렇지, 비동사인데, 뜻은, 그렇죠, 이다, 있다. 그러면, 만약에, is this a cow 말고, this is a cow 였으면, 이것은 뜻이 뭐죠? 이것은 암소이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죠, 그렇죠? 그렇죠? 여기에 is의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와 있다 중에서 뭐가 된 것입니까? 이다죠. 뒤에 암소가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암소다, 암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오케이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죠.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뭐 하는 말, 묻는 말이니까 this is를 뭐로 바꾸면 is this? This is 하고 is this 중에서 묻는 느낌이 드는 것은? 그렇죠. is this. 그래서 is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뭔가를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?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. 됐습니까? 물어봤더니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t is a cow. 자,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. 어는 어떨 때 쓴다? 셀수 있는데 하나일 때 쓴다 했죠.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뜻을 다 쓰면 이것은 그렇죠. 암소인가요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굳이 안 하잖아. 그렇죠? 우리는 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걸 꼭 써줘야 돼요. 하나 있을 때는. 그다음에 뭐 is this a pig? Yes, it is a pig. 돼지입니까? 그랬더니 돼지가 맞으니까 it is a pig. 오케이, okay. is의 뜻은 뭐예요? it은 그것이란 뜻이야. 그것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개 있을 때 it으로 써요. 남잔데 한 명이면 he, 여잔데 한 명이면 she.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거나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it 됐습니까? 얘들은 공통점이 전부 다 비동사 뭘 사용한다? is, it is, he is, she is 이렇게 쓰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나오는데요. 암탉이니라고 물었어요. Is this a hen? 그랬는데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? No, it isn't a hen. isn't는 뭐의 줄임말? 그렇지. is not의 줄임말이야. 그러니까 no, it is not a hen 이라고 한 건데 is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? is not은 isn't. isn't는 뭐의 줄임말? is not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수탉이니까 뭐라 그래요? is a
rooster. 오케이. 얘 발음은 it's a rooster. it's는 뭐의 줄임말? 그렇죠. It is a rooster의 줄임말. 얘를 이렇게 it로 줄였을 수가 있고요. 오케이. 준비를 잘 해와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시험 치고 배너 들어갑니다.